한다니엘 미스터리 장편 소설. 어메이징 입체 난독 11번째. 세 번째 마병대와의 전쟁. 안녕하세요. SMG TV 시간입니다. 어메이징 소설에서 그동안 감추어둔 유한계시록 비밀을 풀어드립니다. 어메이징은 유한계시록 해석을 재미난 소설로 쓴 책입니다. smgtv 방송이 나가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하시기 전에 미리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오늘은 장편소설 어메이징 입체낭독 11번째 시간입니다. 미스터리 3부 황충의 출연과 외계인과의 전쟁에서 세번째 마병대와의 전쟁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버미다 삼각지 바다 속 50m 깊이에 길이가 500m 되는 타원형 UFO 모선이 상시 정박하고 있었다. 거인 짐승 정부의 지구 본부는 모선에 두고 있고 외계인 짐승의 별날 여사제 본부는 중국 주우랑마에 두고 있다. 거인 짐승의 군대들이 타고 있는 소형 UFO가 수시로 거인 정부의 모선에서 범뮤다 삼각지 바다 밖으로 출몰하기도 한다. 9월 어느 날 총사령관 회의실에서 거인 짐승의 아리안이 총사령관 콩 장군이 긴급 강류 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회의에는 국방장관으로 임명된 외계인 소보린 나라의 벨라 여사제가 참석하고 있었다. 회의는 콩 장군이 주관하였다. 자,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아리아니 지구 본부에서 세계 정부를 접수한다면 문제가 생겨요. 지구 땅덩이가 너무 크고, 인구도 많아서 통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행정장관, 좋은 계책을 준비하셨다고요? 이 자리에서 발표하시오. 네. 사령관님 앞에서 저의 아이디어를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큰 영광입니다. 그래요. 걱정하지 말고 말해보시오. 좋은 것이면 다 받아줄 테니까. 네. 용기를 내어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현재 세계 인구가 84억이면 너무 많으니까. 세계 인구 3분의 1을 줄이면 어떨까 합니다. 두 번째로 세계 214개 나라를 점령하고 통제하려면 2억 명의 절대 복종하는 군사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맞아. 세계 인구를 줄이기 위해 절대 복종하는 군사 2억 명을 준비하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소? 콩 사령관의 말이 떨어지자 모인 자들 모두가 큰 박수를 치며 화답하였다. 그럼 84억 인구 중에 3분의 1을 줄인다면, 28억을 없앤다는 뜻인데, 행정장관이 이에 대한 방안이 있나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리안이 총사령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는 살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죽여 없애면 됩니다. 그래, 내 명령에 복종하고 따르게 하는 방안은 무언가? 네, 말씀드리지요. 수십 년 전부터 개발한 각종 백신에 마이크로 칩을 넣어 받게 하고, 이 칩의 명령을 내리면 사람들은 정부가 하라는 대로 잘 따를 것입니다. 마이크로 칩이라, 매우 좋은 물건이군. 네, 사령관님. 그런데 현재, 칩을 받은 인간은 거의 3분의 2이고, 칩을 받지 않은 인간들은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칩을 받지 않은 인간들을 색출하여 죽여 없애면 됩니다. 맞아. 정말로 멋있는 전략이요. 마이크로 칩 검색기가 이미 개발되어 있으므로 칩을 받지 않은 인간들을 색출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럼 2억 명의 복종자라는 군사는 어떻게 동원하지요? 이 문제는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른 장관들은 어떻소? 좋은 묘책이 없을까요? 이때 국방 장관인 벨라 여사제가 대답하였다. 사령관님, 2억 명의 복종자라는 군사와 군사가 타고 다닐 비행체는 우리 아바돈에서 책임지고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정말 이억 2억, 2억 명 군대를 준비한다니 정말 가능하겠소? 사령관님, 염려를 놓으십시오. 저는 수십 년 전부터 지구 인간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복종 잘하는 군사로 이미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고 있었어요. 저에게 몇달 동안의 시간만 주십시오. 그래요. 6개월 여유를 주지요. 그럼 인공지능 로봇으로 몇 명이라 준비할 수 있겠소? 사령관님 이미 2억 명의 인공지능 로봇은 개발이 되어 있고 지구와 달에 각각 분산하여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20만 명은 지구 인간들이며 나머지는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이 지구 인간들은 지구인과 외계인과의 혼혈족을 유전자 복사로 만들었으며, 이렇게 만든 인간들은 인공지능 로봇을 지휘하는 장교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놀라운 일이요. 나도 모르게 이 엄청난 작업을 해내다니. 벨라 장관이야말로 최고야 최고야. 그리고 2억 명의 군사들이 타고 다닐 비행체로 5천만 대를 개발했는데요. 나머지 개발비는 사령관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돈이 필요하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주겠소. 네, 감사합니다. 돈이 필요하고요. 또 지구인 3분의 1을 죽이려면 생화학 무기를 써야 하는데, 우리 국방부에서 가진 생화학 무기가 많지 않아요. 그건 걱정하지 마시오. 아리안이 지구 본부에서 필요한 만큼 생화학 무기를 보내줄게요. 비행체 개발 자금으로 금 50톤을 주겠소 사령관님 감사합니다. 그 자금이면 충분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공포합니다. 지구 인간들의 인구 3분의 1을 죽이는 작전은 국방부 장관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겠소분부대로 수행하겠습니다. 내일 인공지능 로봇이 타고 다닐 비행체를 보여드리고 시범 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그럼 내일 시범 비행은 몇 시로 할까요? 이서실장 내일 스케줄은 어떤가? 내일은 오후 3시장이 좋은데요. 좋아, 오후 3시에 다시 모입시다. 장소는 운동장으로 하고. 다음 날, 오후 도시경 벨라 장관이 외계인 지구 본부 아바돈에서 보낸 비행체 열대가 운동장으로 날아와 일렬로 정렬해 있었다. 이 비행체는 외계인 지구 본부 아바돈에서 타고 다니는 원형 비행체와는 달리 타원형이었다. 아래 면에 여러 개의 소형 엔진이 달려있고 뒤쪽에 꼬리가 달려있으며 하늘을 날수 있다는 점에서 특이한 모양이었다. 흔히 보는 UFO와는 매우 다른 모양이었다. 오후 3시 정각에 콩 장군 이하 장차관급 인사 50명이 운동장에 모여 사열대에 앉았다. 별라 장관이 단상 마이크 앞에 나와 10명의 인공지능 로봇에게 신호를 보냈다. 아랑 친구들 모두 다 단상 앞으로 모여요. 타원형 비행체 옆쪽 중앙에 있는 문이 위로 열리더니 아바돈 군인 10명이 뚜벅뚜벅 걸어 나와 사열대 앞에 일렬횡대로 섰다. 사령관님, 아바돈 나라에서 개발한 신형 비행체, 와병대와 아바돈 군사 10명을 소개합니다. 맨 우측에 있는 친구가 아랑입니다. 먼저 아랑으로부터 자기소개와 함께, 와병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전자 복제인간 아랑이 한 발자국 앞으로 나오더니, 허리 굽혀 인사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위대하신 사령관님 인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아랑이고 저의 친구 9명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마이크로 칩을 받지 않은 지구인을 때려잡는 아바돈 군대들입니다. 명령만 하시면 지구인 중에 칩을 받지 않는 자들을 색출하여 누구든 죽여 없애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콩 사령관이 말하였다. 그래 아주 똑똑한 친구로군. 이제 마병대가 어떤 것인지 소개하라. 네, 사령관님. 마병대는 아바돈 군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원형 비행체를 소형으로 개량한 타원형 비행체입니다. 앞뒤 길이는 5m, 좌우 길이는 4m, 높이는 2m이고, 두 명이 탈수 있습니다. 직경 15cm 되는 꼬리 길이는 2m이고,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최대 시속 1000km를 낼수 있고, 빠르게 수직으로 상승하거나 강화 운동이 자유롭고, 지상 10m까지 저공 비행을 할수 있어서 기습 공격용으로 유리합니다. 가만있자. 엔진은 어떤 것인고? 네, 사령관님. 마병대에는 프리에너지 엔진이 장착되어 있어서 항속거리는 지구를 거의 한 바퀴 돌수 있고, 그리고 48개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기 체계를 소개합니다. 전면에는 3개의 금속관이 들락거립니다. 좌측관에서는 흰색의 신경가스가 나오고, 가운데 관에서는 20m까지 뜨거운 화염이 뿜어 나오고, 우측관에서는 노란색의 세균가스가 나오게 되어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꼬리에는 정밀 레이더와 함께 생체 측 검색기가 달려있고 동시에 레이저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벨라 장관이 설명을 더해 주었다.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마병대를 모든 길거리마다 배치하여 칩을 받지 않은 자를 색출하여 감금하고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는 저공 비행하여 칩을 받지 않은 집단의 경우, 신경가스와 세균가스, 그리고 화염을 방사하여 죽일 것입니다. 특히 신경가스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몇분 내로 죽지만, 세균가스를 받을 경우, 몇달 동안 병으로 앓다가 죽을 것입니다. 이제 시범 비행에 들어갑니다. 아랑, 시범 비행하라. 네, 사제님. 열명의 군인들은 비행체에 돌아가 탑승하고 있었다. 사령관님, 방금 보신 아랑은 유전자 복제인간이고, 나머지 9명은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아니, 뭐라고 얼른 보기에는 구분이 안 되는데. 아랑만 복제인간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사령관님. 그런데 아까 물어보려고 했는데, 2억 명의 군대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네? 말씀드리지요. 2억 명중 일부는 비행체와 함께 지구 높은 산 여러 곳과 바다 밑에 있는 커다란 원형 비행체에 숨겨두었고 나머지는 달에 각각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미 아바돈에서 달을 점명하고 있다니 놀라운 일이군. 이때 열대의마병대는그 자리에서 붕 떠서 하늘로 떠올랐다. 그리고는 곡에 비행하기도. 하다가 급히 수직으로 떠오르다. 급강하하는등 다양한 비행을 보여주었다. 별라 장관은 아랑에게 무선으로 명령하였다. 여기 앞들에 여섯 사람이 모여있다. 저공으로 비행하면서 검색하여 누가 칩을 받은 사람인지 나에게 알려다오. 잠시 후 열대의 마병대가 거의 20미터 가까이 저공 비행하며 여섯 사람에게 접근하다가 사라졌다. 아랑이 벨라 장관에게 알려주었다. 사제님, 열대의 비행체의 검색 결과는 모두 같습니다. 흰옷 입은 세 사람만 마이크로 칩을 받은 사람입니다. 알았어요. 아바돈 본부로 돌아가시오. 벨라 장관은 여섯 사람을 불러서 사령관 앞에 세운 다음 보고하였다. 사령관님, 생체 칩 검색기로 여기 여섯 사람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랑의 검색이 맞는지 밝혀질 것입니다. 아바돈 군대의 장교 두 사람이 칩 검색기로 여섯 사람을 검색하자 흰눈 입은 세 사람에게서 익익익! <laughs> 하는 소리가 났다. 별라 장관이 흰눈 입은 세 사람을 불러서 물었다. 당신들 세 사람은 전에 마이크로 칩을 받은 적이 있지요? 세 사람이 동시에 답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 그중한 사람은 땅에 엎드리더니 떨리는 음성으로 간청하였다.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저는 칩을 안 받으려고 했는데 어떤 경찰에게 붙잡혀가서 강제로 받았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칩을 받은 사람은 살려주고 받지 않는 사람은 혼내줄 겁니다. 그러자 벨라 장관은 곁에 있는 장교에게 칩을 받지 않은 세 사람을 잡아가라고 말하였다. 사령관님, 오늘 시범 비행은 이것으로 마치했습니다. 콩 장군이 말하였다. 오늘 시범 비행은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베리칩 검색도 잘했고 정말로 수고 많았어요. 이날 마병대 시범 비행은 대성공이었고. 벨라 장관의 위상은 더 확고해졌다. 벨라 여사제는 다음 날 미국 네바다에 있는 아바돈 본부에 돌아가 즉시 국방 비상회의를 소집하였다. 근본 전분 비상회의에는 아바돈에서 연관급 이상 고급 장교들이 모두 모였다. 벨라 여사제는 좌우의두 명의 외계인이 호위를 받으며 입장하였고. 여기에 모여든 장교들은 외계인과 지구인 여자 사이에 나온 외계인 혼혈족이었다. 이 회의에서 벨라 여사제는 세계 단일 정부 콩 장군에게서 받은 지침을 하달하였다. 첫 번째 지구인의 인구가 너무 많아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구인 인구 3분의 1을 죽이는 특별 프로젝트를 결정할까? 이 특별 프로젝트는 세계 단일 정부 콩 대통령이 국방 장관인 나에게 위임하였다. 두 번째 지구인 중에 칩을 받은 자는 살리고 칩을 받지 않는 자는 반드시 구금하거나 죽인다. 아바돈에서 개발한 칩 검색기로 지구인들을 검색하여 칩 받지 않은 자들을 색출하여 죽이도록 한다. 1단계 계획은 콩 정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동성의 확산, 성해방 운동, 마약, 도박, 알코올 중독, 포르노 영화, 레디인과의 성행위 등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조장한다. 아바돈의 최고 지도자 벨라 여사제는 강한 어조로 연설하였다. 아바돈 동지들이여, 이제 우리의 때가 왔다. 지난 수세기 동안 우리는 지구인들에게 수없이 많은 공격을 받아왔다. 이제야말로 복수의 칼을 들게 되었다. 우리는 아바돈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우리가 개발해둔 2억대의 마병대를 타고 지구인을 무칠려야 한다. 우리 모두가 세계 정부의 번영을 위하여, 그리고 아바돈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일어나자. 싸우러 나가자. 벨라 여사제의 연설이 끝나자 모두가 일어나. 벨라만세, 벨라만세, 벨라만세를 연호하였다. 이어서 작전 기획본부장이 나와 이미 배부된 2050 지구인 3분의 1 제거 작전 계획을 설명하였다. 1단계 계획은 지구인과 친밀류화 작전이고 2단계 계획은 마이크로 칩을 받지 않은 자색출소멸 작전이고 3단계 계획은 기독교 의심마을을 습격 작전이었다. 1단계 계획은 콩 정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동성애 확산, 성해방 운동, 마약, 도박, 알코올 중독, 포르노 영화, 외계인과의 성행위 등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조장한다. 2단계 계획은 큰 거리나 마을마다 인공지능 로봇을 배치하고 칩을 받지 않은 자를 검색하고 잡아다가 감금하고 죽인다. 칩을 받지 않은 자는 물건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고 병원 출입이나 여행을 금하게 한다. 3단계는 큰 거리나 마을마다 콩 장군의 동상을 세우고 절하지 않고 지나가는 자는 체포하고 즉결 처분에 처한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짐에 따라 세상은 너무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각종 회사나 공장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 일해 주고 있었다. 사람들은 여가를 즐기거나 향락에 취해 있었다. 꼬리 달린 인공지능 로봇 군대가 거리마다. 수백 명씩 몰려다녀도 아무런 거부감이 없었다. 단지 보통의 인공지능 로봇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인공지능 로봇 군대는 꼬리가 달려 있고. 또, 로봇 군대의 가슴에는 세계정부 군대표시 WGM 곧 World Government Military라는 마크가 달려 있었다. 시군 또는 면 단위마다 5,000명 이상이 인공지능 로봇이 마병대를 타고 나타나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모습이 보였다. 각 나라의 도시의 거리에 인공지능 로봇이 나타나 칩을 검색한다는 소문이 돌자, 여러 나라에서 인공지능 로봇을 향해 적대 세력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미국 텍사스에서는 80명의 인공지능 로봇이 파괴되었고, 중국에서는 150명의 로봇이 공격을 받았다. 그 밖에도 독일, 프랑스, 러시아, 호주, 일본 등, 20개 나라에는 인공지능 로봇을 공격하여 피해를 주었으나, 도리어 인공지능 로봇에게 죽임을 당한 지구인도 3천만 명에 달하였다. 세계 정부의 국방부 상황판에는 매일 지구인 살생 인원을 집계하고 별라 장관과 콤 장군에게 보고하였다. 본격적으로 지구인 3분의 1 살생 정책을 시행한 지, 1년 만에 목숨을 잃은 지구인은 16억 8천만 명에 달하였으나 아직 28억 명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그후 세계 각국에서 진행하고 있던 마이크로 칩 검색의 실적이 저조하게 되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3분의 1의 목표치를 채우라는 콩 장군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이제부터는 칩에 관계없이 인구가 많은 나라나 아프리카나 동남아 빈곤 국가를 대상으로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등 종교 단체의 집단 주거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도록 비밀 지령을 내렸다. 이와 같은 인구 감소 정책에 따라 마병대와의 전쟁에서 84억의 세계 인구는 3분의 1이 감소되어 결국 56억의 인구로 줄어들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지요? 알려드립니다. SMG TV 유튜브 방송 시간은 일주일에 두 번에 걸쳐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낮 12시와 토요일 낮 12시에 방송이 나갑니다. 다음 시간을 예고합니다. 미스터리 3부 황충의 출연과 외계인과의 전쟁에서 세 번째 주제로 마병대와의 전쟁을 소개합니다. 오늘 SMG TV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메이징 소설은 미스터리 소설입니다. 어메이징은 유한계시록 해석을 알기 쉽게 소설로 쓴 미스터리 장편 소설입니다. 어메이징 소설을 사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어메이징 소설은 북립출판사에서 발행한 책입니다. 정가는 15,300원입니다. 특별히 교보문고나 북립출판사에서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10% 할인해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세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